내일장 미리 보기.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결국에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내일 네. 우리 시장이 FOMC의 결과를 어떻게 받으면서 오늘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나게 될지 저희가 내일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오늘 그 지수를 보고 약간은 좀 느낌이 좀 오거든요. 네. 네,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전에 약간 관망 심리, 경계 심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, 뭐 어제도 이제 그 거의 이제 0.25에 대한 부분이 확률이 80%까지 좀 올라왔어요. 네. 거의 뭐 그전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FOMC 회의 전에 확률이 뭐 그 80%까지 왔다는 부분은 거의 뭐 99% 그걸로 진행했다라고 좀 얘기를 볼 수 있겠는데 네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일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부분은 이미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그 어떤 잡음만 없다고 한다면 잡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뉴스 언론 네. 쪽에서의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베이비 스텝에 의한 오늘 상승 랠리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그리고 오늘 뭐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2차 전지예요. 뭐 테슬라 신용등급 상승에 의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 LG는 솔루션이고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네. 이 기업들이 시장의 뭐 시가총액도 뭐 상승 그 상위에 속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던 네.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본다고 한다면 은행주들이 당연히 SVB 뭐 사태 때문에 떨어졌지만 빅테크 주들이 올랐거든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이 SVB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은행주 특히 이제 어떤 중소형 은행주 좀 국한이 돼 있잖아요. 네. 이 은행주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 하락 이거 외에 뭐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흥국 증시도 견조하게 좀 버텨줬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. 혹시 내일도 상승 랠리가 오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. 네. 자, 일단은 이성욱 차장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. 그것에 따라서 큰 잡음만 없다면, 큰 돌발 변수만 없다면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. 그러면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내일은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? 저도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보고 최근을 네.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큰 분명 이벤트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대형주들의 상승세보다는 역시 뭐 중소형주에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원래는 저는 2차 전지 에코프로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에코프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다른 로봇, 우주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. 2차 전지가 좀 테슬라 효과 때문에 잘 버텨주니까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다시 한번 뭐 제약바이오 업종한테도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네.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셀트리온 쪽에서의 선전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5공장 건립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연초부터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 그 훈풍을 지금 불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뭐 사이클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이제 마스크를 해제를 하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수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네. 어떤 사이클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한테는 충분히 선반영은 다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전반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 조만간에 뭐 이번 달 안에는 다시 한번 어떤 그 순환매 그 매수세가 네.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차례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그렇다면은 내일 저희가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대형주. 오늘 예, 네, 그렇죠.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스튜디오 미르라는 스튜디오 종목이에요. 스튜디오 미르. 그
만화 좋아하세요? 네. 네. 만화 좋아하세요? 네. 아, 갑자기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화를 총괄 이제 제작하는 업체인데 네. 일반적인 다른 이제 만화 제작 업체들이 뭐 이제 어떤 그 뭐 편집만 한다, 제작만 한다, 시나리오만 네. 쓴다.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할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게 종합 애니메이션.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부터 제작 그리고 편집 녹음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. 뭐 아시겠지만 이제 넷플릭스가 전체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그 투자 금액을 봤을 때 네. 원래 2018년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뭐 11억 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. 뭐 그중에서 예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비중이 이제 15%까지 올해는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. 네네. 그만큼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 그 OTT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제 뭐 제작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애니메이션은 그 전에 단순 어떤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 약간의 좀 그 후발주자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도 많이 분류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웹툰, 뭐 게임, 다른 이제 IP 지식 쪽으로의 그 산업도 이런 사업 부분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어떤 후발주자 사업 그 후발주자가 아니라 어떤 그 제작 콘텐츠 업종 안에서도 이제 올해 안에는 한번 행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네.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제작한 어떤 만화가 우리나라보다도 이 미국 쪽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제작하는 뭐 기업들과 그 제작하는 이 만화에 대한 편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. 어쩔 수 없이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은 초반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괄 애니메이션 종합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미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. 주가도 조금씩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던데 그럼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세워볼까요? 어떻게 보면 실적이 뭐 지금 뭐 좋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네. 매길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전기차, 2차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몇 년 후에 예상되는 실적을 지금 미리 주가에 당기는 부분이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이 목표가는 4만 6천 원, 손절가는 3만 9천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 내일 시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. 일단 이성욱 차장은 내일 시장에서 이 FOMC 회의에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고 우리가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좀 밟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순환매, 어쨌든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.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의 차례를 기다리고 내일 시초가에는 미리 좀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성장성이 있는 스튜디오 미르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잘 참고를 해보시고 내일장 준비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내일장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성웅 차장과 함께 했는데요. 오늘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